오늘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패션 영상인 것 같은데 이제 날씨가 낮에는 엄청 덥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반팔에 가디건 정도 입어줘도 춥지도 않고 올 여름에는 진짜 엄청 더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름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필수인 그래픽 티 소개와 스타일링법을 보여드릴 텐데 저는 평소에 어떤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로고가 큼직하게 박혀있는 그런 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컨버스에서 썸머티 컬렉션이 출시가 되었는데 로고가 있으면서도 되게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컬러감이나 뭐 그래픽의 디자인이나 그런 게 진짜 예뻐요. 제가 봤던 로고티 중에 가장 그래픽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 있게 출시된 그런 컬렉션이더라고요. 오늘은 이번에 새로 출시한 티들 중에 6가지 제품들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소재도 되게 탄탄해가지고 가격 대비 질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린 이 썸머 컬렉션은 오프라인 모든 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컨버스 로고티와 컨버스 신발들이랑 같이 매치를 해서 여름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룩들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흰색 그래픽 티 세 가지랑 그리고 또 컬러감 있는 그런 그래픽 티 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픽 티 이 제품 이름은 스마일 티인데 이번에 컨버스에서 약간 그 스마일 이미지가 들어간 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컨버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눈이 별이에요. 딱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로고 티인 것 같아요. 앞에는 조금 심플한 그런 그래픽이 있지만 뒤에는 짠! 스마일 이모지 같은 그런 느낌의 그래픽이에요. 이건 되게 엄청나게 크게 프린팅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스타일링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이번 컬렉션이 다 오버사이즈로 출시가 되어 있어요. 남녀 공용이고 제가 입은 티셔츠들은 모두 다 X스몰 사이즈고요. 이 티셔츠는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은 그런 딱 적당한 소재거든요. 노란색 포인트를 좀 살려서 약간 오렌지빛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플라워 패턴의 그런 스커트랑 같이 연출해줄 거예요. 탑이랑 스커트에 컬러감이 좀 있어서 신발은 이 검정색 척테일러 하의를 같이 매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티셔츠는 짠!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그래픽이 들어간 티셔츠인데 여기에 해바라기 같은 그런 꽃이랑 밑에 컨버스라고 써져 있고 뒤에는 이런 그래픽 디자인이 있어요. 약간 빈티지스러운 마치 뭔가 이렇게 도장으로 여권을 찍혀져 있는 그런 느낌? 이 오렌지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요즘 약간 이런 오렌지 컬러에 되게 빠져있거든요. 여름에 특히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오렌지랑 파란색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런 진청 반바지를 같이 연출해줄 거예요. 스케이트보드 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중청의 반바지랑 같이 연출해줄 거고 그리고 신발은 여기에 뭔가 조금 더 꾸러기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번에 잭퍼셀 라인으로 새로 나온 진짜 귀여운 너무 귀엽죠? 제가 좋아하는 색깔 아닌가요? 이거 약간 진짜 꾸러기 느낌 나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 파란색에 빠졌거든요. 옆에서 보면 발 바깥쪽은 이 파란색이고 발 안쪽은 이런 청록색이에요. 핫핑크색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픽 티는 제일 좋아하는 티예요. 짠! 아까 그 제품들보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진짜 하얀색, 흰색 티고 얘는 살짝 아이보리? 살짝 아이보리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조금 다르죠. 리뉴라고 써져 있고 이 티셔츠가 이미 사용된 코튼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티라고 해서 그래서 리뉴고 지속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티라고 해요. 이 약간 진 빨간색의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뒤에 땡큐라고 써져 있는데 되게 희미하게 써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팔 부분에도 약간 뒤집어 입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리뉴 부분도 주머니가 있는 듯하지만 없죠. 이게 지금 양면이에요. 뒤집으면 리뉴라고 써져 있던 이 부분이 주머니로 변하고 뒤에 땡큐 이렇게 나와요. 사이즈표? 이것도 그냥 노출시키는 그런 느낌이고 뒤집어 입은 듯한 느낌도 없어졌죠.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입어줄 수 있어서 너무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들은 데님 소재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연청의 청치마랑 같이 연출해줄 거예요. 약간 좀 발랄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룩인 것 같아요. 이 척테일러 블랙 컬러로 제품을 입어주고 양말 컬러로 한 번 더 포인트를 줄게요.
그리고 이제 컬러 티를 보여드릴 텐데 짠! 되게 새빨간 티죠. 아까 다른 제품들보다 사이즈가 좀 많이 오버사이즈예요. 엑스스몰 사이즈지만 굉장히 커요. 길기도 하고 엄청 박시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소재도 조금 더 탄탄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앞에 컨버스 모양 패치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저는 이 제품 뒤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척 테일러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글씨가 벨벳 느낌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큼직하게 써있는 게 뭔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디자인이. 이미 굉장히 강렬한 컬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척 테일러 블랙 하이를 같이 매치해줄게요. 편안하게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박시한 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루 컬러인데 제가 정말 요즘 좋아하는 블루 컬러예요. 이 앞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그 컨버스 로고가 자수로 박혀져 있고 뒤에는 스트릿 느낌 나는 그런 그리고 이 색깔이 너무나도 예쁜 초록색, 약간 청록색과 파란색 아까 보여드린 그 이 제품이랑 굉장히 흡사한 컬러감인데 이 제품도 아까 빨간색 티랑 마찬가지로 좀 박시하게 나온 스타일이에요. 캐주얼한 스포티 룩을 연출해줄 건데 운동화는 그냥 블랙으로 연출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티는 블랙 컬러의 로고 티인데 짠! 로고가 컨버스라고 써져 있지만 대놓고 로고가 아닌 디자인을 만들어낸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컬러 포인트가 일단 너무 제 취향이었거든요. 아 이게 약간 그건가? 풍경인가? 이게 산이고 이게 뭐 해? 이게 하늘인가? 아닌가? 그리고 요거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페일 블루 톤 다운된 하늘색 느낌의 그런 컬러거든요. 뒤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심플한 그런 디자인인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티와 동일한 그런 핏이에요. 엄청나게 톡톡한 그런 소재거든요. 저는 오늘 요 하늘색이 마음에 들어서 파란색 체크 바지랑 같이 연출해줄 거예요. 색깔이 많기도 하니까 요 흰색? 흰색 척 테일러를 같이 매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컨버스에서 출시한 썸머 컬렉션 티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약간 로고 티셔츠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게 한 그런 컬렉션이었던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정말 잘 입게 될 것 같은 그런 티들인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에서 할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로고 티도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